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는 바이오까지 자국 내 생산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바이오까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이제 발표된 부분인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이날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관련 부처 고위급들이 총 출동했다. 좀 이렇게 이제 외신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서명한 그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의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외에 에너지, 그리고 농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일단 20억 달러의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사실 구체적인 이제 투자 규모가 나왔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민간과 공공 부문 파트너 모두에게 상업과 국방 분야 공급망에 모두 중요한 화학물질 제조 능력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정부가 각 부처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공개가 됐는데 일단 국방부에서 이제 10억 달러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생산 시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막는데 2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라고 이제 국방부가 밝혔고요. 보건복지부 이제 미국에 있는 보건복지부죠. 이제 전염병에 대응하는 필요한 약물에 들어가는 원료와 항생제 생산에 4천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에너지, 농무부 이런 각각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각각 이제 그 예산을 투여를 해서 이 바이오 를 좀 내재화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은 사실 뭐 물가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보건 상황을 개선하는 뭐 이런 탄소 배출 줄이겠다 이런 약간 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이면은 다른 것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면에 다른 것도 있다. 네. 예고편처럼 마무리해 주셨는데 네. 어떠한 이면일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때문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차이나라는 네. 단어가 없는데 그 모든 뭐 시장 전문가라든지 외신이라든지에서는 아 이거 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결국 네. 경제 안보 차원에 좀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리버 보좌관은 우리가 지난 20년간 이제 반도체 제조와 첨단 통신 등에서 다른 국가를 뒤쫓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명공학에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굉장히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 사실 뭐 중국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하웨이 통신기기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네. 미국과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는 이미 지금 내재화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인텔도 사실 그래서 미국의 인센티브를 받고 안에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 뭐 파운드리 생산하겠다 이런 거 하면서 사실 국내 반도체 그 종목들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 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또 마찬가지 현지 시간 14일에 그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 행사에서 또 한 말이 있는데 굉장히 또 직접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 디트로이트가 돌아오고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자. 우리는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국내 소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힌트를 얻어갈 수 있냐라고 보면은 반도체 배터리 이어서 바이오를 지금 미국이 좀 꼽았잖아요. 그래서 아, 앞으로 이쪽이 굉장히 경제 패권을 줄 수 있는 핵심 세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중장기적인 산업 트렌드를 좀 궁금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다시피 뭐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까지 중장기적인 그 하나의 이제 산업 트렌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쪽에 있는 섹터들 종목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사실 이 세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가 국내 기업에서 다 잘하는 것들이고 바이오는 이제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국내 산업이 잘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앞으로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들을 얼마나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좀 이런 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산업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우리한테 일자리 주고 만들어라. 그래서 기술 우리한테 쏟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국내를 생산 거점으로 해서 위탁 생산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공장을 짓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다 국내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정부도 사실 뭐 동북아 물류 뭐 거점이다, 뭐 바이오 거점이다 네,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 쪽에서 우리가 여기서 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자국에 있는 공장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다만 이제 원부자재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되는 뭐 바이오 시밀러 사실 이제 셀트리온도 주요 이제 국내 주요 바이오 업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바이오 시밀러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감 축법과 대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셀트리온은 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도 분석이 되는 이유가 뭐 2조 8천억 원 규모가 그렇게 사실 크진 않거든요. 지금 네. 이게 사실 뭐 CDMO 공장을 뭐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장난감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이 바이오를 만드는 공장을 또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기준이 높고 까다롭고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미국에 있는 생산 시설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손 놓고 있으면은 이제 미국에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롯데가 사실 그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때 롯데가 이제 바이오 산업 진출하면서 미국 공장을 인수하면 시작했단 말이죠. 이제 BMS 공장을 인수하면 시작했는데 그때 뭐 산업계에서는 아 그렇게 좋은 공장도 아니고 굉장히 낡은 시설인데 이게 왜 그런 걸 인수했지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네. 미국 공장 인수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SK팜테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CDMO CBB라는 CDMO 기업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 행정명령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공장을 이제 미국에 짓겠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공장을 좀 미국 내에 좀 지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좀 지어줘야 되고 사실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국내 투자할 재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당장 주가 측면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연동돼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럼 국내 관련 기업들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불리하지 않다라고 네. 이제 시장의 분석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워낙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서 네, 사실 그렇죠. 뭐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미국에 사실 뭐 자회사가 있는 그런 바이오테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이 최초로 보도된 이후로 이제 미국의 자회사가 VGXI라고 CDMO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다가 또 어제는 좀 고스란히 좀 많이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CDMO 있는 기업들을 좀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차바이오텍, 이 차바이오텍이 이제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또 CDMO 시설을 완공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GC셀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에 이제 CDMO 기업인 이제 바이오센트릭 이걸 또 인수를 하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CDMO 그 공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진원생명과학 외에는 사실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게 CDMO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바로 이렇게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수주를 잘 해야 돼요. 사실 CDMO 기업이라는 게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건데 이게 수주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퀄리티를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약이라는 게 그 몸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수주를 하고 그게 바로 매출이나 영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시장에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 이런 미국의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이런 그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또 실적이 반영이 되고 수주 소식 계속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주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좀 접근을 좀 이렇게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수주 소식이 들리고 사실 뭐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방향성에 약간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그 지금에 이미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명확하게 수주라는 게 찍혀야지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지금 기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바이오 전에 전기차랑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전기차를 조금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불허를 하면서 전에 좀 출렁거렸는데 바이오들도 좀 그러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 좀 요구하는 바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간밤에 또 이제 미국 또 바이든 행정부가 또 다른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했는데 네. 이제 미국 내에서 투자도 아무나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중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 때문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접근을 잘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 뭐 현대차 이슈도 지금 뭐 이제 해결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나선 상황인데 지금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바이오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지금은 투자를 하겠다는 인센티브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뭐 세금적인 측면이라든지 굉장히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이오 협회에서도 좀 이례적으로 좀 이제 그 발언을 하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이제 바이오 쪽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겠다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이 이렇게 바이오 쪽에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는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 우리 이제 미국이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뭐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 등도 이렇게 약간 이쪽에 인센티브를 분명히 줄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산업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도 네. 사실 뭐 예상했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국 쪽에서 워낙 바이오를 강조를 네.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가 이제 좀 정책을 내세우는지도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산업 자체까지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좀 향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것 중에 하나도요. 뭐 바이오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만들고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금리 인상기에도 맞물려서 바이오 관련 주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파이프라인 자체 좀 축소되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자님께서는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맞습니다. 사실 뭐 금리 인상이 워낙 주요한 그런 네. 팩터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에서 성장주인 바이오는 좀 좋지는 않긴 해요. 네. 그런데 뭐 최근에 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제 로얄티 이제 수도 받으면서 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시장 좋을 때는 바이오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산업이 좀 이제 성숙화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게 정말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로열티를 따박따박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고 뭐 한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많이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실제로 지금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성과를 내고 뭐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보면은 몇 년째 내내 뭐 임상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제거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옥석 가리기가 한층 더 쉽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그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바이오까지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감사드립니다.